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용하신 지 얼마 됐죠? 1년 6개월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이오가드를 맞추게 됐어요? 뒤에서 잠잘 때 코골이가 너무 심하고, 코골은 소리뿐만 아니라 이게 막 숨이 막히는 그런 소리 같은 게 들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좀 잠을 자도 이렇게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양압기도 써보고 했는데, 양압기 쓰는 것 자체가 워낙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이 없는가 싶어서. 양압기는 얼마나 썼어요? 양압기는 사실은 3개월 이상 못 썼어요. 자기 전에 이제 준비해야 될게 너무 많고, 혹시 자다가 또 깨게 돼요. 자꾸 이게 안 맞으니까. 잠을 잘 자야 된다라고 의사님이 얘기는 했는데, 양압기도 많이 못 끼게 됐죠, 그럼 양압기 실패하고 사실은. 대안을 찾다가 여기로 왔어요.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소장님 뭐 영상이나 그런 또 후기들 보게 되고, 와서 이제 한번 1년 전쯤에 이제 상담을 받게 된 거죠. 양압기와 비교해보면 어때요? 일단 편하고요. 거치장스러운 게 없으니까, 그거 끼기만 하고 자면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사용이 편리하다는 거. 이거 양압기도 그렇고 바이오가드도 그렇고 잘때 무조건 껴야 되는데, 안 끼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양압기는. 근데 바이오가드는 키우니까 훨씬 더 이제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효과는 어땠어요? 사실 양압기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제대로 못 꼈기 때문에. 바이오가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잘안 하는데, 한창 낄 때는 이제 녹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혹시 소리를 들어보면 숨 넘어가는 소리 그런 거는 안 나고, 그래서 만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양압기가 좋다는데 이제 헤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꼭 한번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양압기가 됐든 바이오가드가 됐든 사람마다 그 의료기계라는 게 자기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양압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할때 이제 그걸 들고 다녀야 되는 어떤 불편함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바이오가드 같은 경우는 훨씬 낫고, 저는 이거 수술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수술이 너무 크고 위험하고, 수술을 한다고 해서 뭐100%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 큰 수술을 한다는 건 사실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오셔서 한번 시도해보고, 하고 나서 뭐안 맞으면 그때 가서 또 다른 대안을 찾으면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맞을 때까지 해주는데.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이제 1년 한 네다섯 번온것 같아요, 중간에. 계속 맞춰주시고. 바이오가드를 하고 나서 뭐 어떤 생활이 변화, 컨디션이 좋아져서 그로 인해서 어떤 뭐 좋은 일들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출퇴근 거리가 좀 있어서 매일 아침에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잠을 잤는데도 막 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아침에.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확실히 그 운전하면서 졸리는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운전할 때 까먹고 조는 게 큰일 되게 났죠, 큰일.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이 많이 거의 없어졌다고. 어이구. 30, 40대가 제일 활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수면무호흡, 코골이 심한 사람들이 보면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업무적으로는 어때요?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그를 끼는 날과 끼지 않는 날, 그날의 컨디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업무 효율성이나 생산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무호흡이 심한 분들은 꼭 한번 사용 한번 해보기를. 사실 처음에 그 비용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죠. 아무래도 고민하게 되죠. 너무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그돈 이상의 어떤 가치가 훨씬 있죠. 그렇죠. 앞으로 몇 년을 더쓸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